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새뇨입니다. 오늘 달새뇨가 읽어드릴 신간 도서는 불편한 편의점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호연 작가의 나의 돈키호테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나의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가 모티브가 된 소설입니다. 동네 중학생들의 아지트였던 돈키호테 비디오 가게. 그곳에서 꿈을 키우고 추억을 쌓은 주인공은 어른이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이제는 사라져버린 돈키호테 비디오 가게 주인이었던 돈 아저씨를 찾아 나섭니다. 이렇게 돈 아저씨를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아저씨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자 과거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꿈이라고 말해준 돈 아저씨. 만약 돈 아저씨를 찾게 되면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나의 돈키호테는 우리에게 꿈을 선택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새뇨가 읽어드리는 나의 돈키호테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돈 아저씨, 왜 서울이 세비야예요? 탁자 유리 밑 대한민국 지도에 아저씨가 써놓은 걸 보고 물었다. 서울이니까 세비야지. 똑같이 시옷으로 시작하잖니. 그리고 돈키호테가 활동하던 시절의 세비야는 서울처럼 아주 번화한 도시였단다. 그럼 부산은 왜 바르셀로나예요? 부산이니까 바르셀로나지. 똑같이 비읍으로 시작하자니. 그리고 둘 다 각 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고. 그럼 여기 목포가 말라가인 것도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지. 그리고 목포랑 말라가 모두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란다. 피카소 알지? 피카소가 태어난 곳이 말라가야. 알겠어요. 난 돈 아저씨의 논리가 100% 이해되진 않았지만 더 따지면 아저씨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만뒀다. 그런데 대전은? 대전 옆엔 왜 라만차라고 적어놓은 걸까? 호기심 천국이라는 별명답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아저씨, 대전은 왜 라만차예요? 대전은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똑같이 디귿으로 시작하는 스페인 도시랑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대전은 우리말로 한밭이자니, 큰 들판. 라만차는 평원으로 유명하거든. 평원도 산이 안 보일 정도로 평평한 들판이니까 큰 들판이지. 그러니까 대전은 라만차란다. 에이, 아저씨, 그런 건 아니죠. 앞엔 다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하긴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돈 아저씨는 유리를 민 뒤 탁자 아래 서랍을 열고 볼펜을 꺼냈다. 그리고 대전 옆에 적힌 라만차에 등호 표시를 하고는 돈키호테라고 적었다. 난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다. 자, 보렴 소라. 라만차 하면 누가 딱 떠오르니?
돈키호테지. 돈키호테의 고향이 라만차거든. 그럼 여길 보자. 대전은 뭐다? 라만차를 거쳐 돈키호테인 거네. 그러니까 대전은 돈키호테. 똑같은 디귿이지. 어떠냐? 휴, 알겠어요. 그리고 대전의 명소하면 바로 여기 돈키호테 비디오 아니냐. 그치? 성심당은 어떡하고요? 그건 장르가 다르다고나 할까. 장르가 뭔데요? 소리 너는 따뜻한 영화를 좋아하잖아. 이 아저씨는 스릴 넘치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종류가 다른 게 장르야. 즉 너는 휴머니즘 장르를 좋아하고 아저씨는 스릴러 장르를 좋아하는 거지. 돈키호테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돈키호테는 무슨 장르예요? 돈키호테는 온갖 장르란다. 이 세계의 모든 게 담긴 용광로 안에서 끓고 있는 이야기인 거야. 잘 모르겠어요. 더 물어봐도 돼요? 아이고, 잘 모르니 배고프겠구나. 우리 잠깐 가게 문 닫고 성심당 가서 팥빙수나 먹고 올까? 성심당이 빵만 잘하는 게 아니야. 팥빙수도 많나? 좋아요. 그날 돈 아저씨의 한국 도시와 스페인 도시 비교는 결국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성심당의 팥빙수가 맛있다는 건 확실히 이해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난 아저씨의 비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건 대전에 돈키호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난 그걸 믿는다. 나의 돈키호테로 인하여. 어쩌면 이것은 돈키호테를 믿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혹은 돈키호테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나. 이제 모험을 시작해보겠다. 1. 빅필드. 2018년. 회사를 때려치우고 엄마 집에 내려온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내려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한 주를 보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30살 인생 동안 이만한 쉼표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지 않으면 재구실하며 살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재구실하며 살려다 보니 어느새 망가져버렸고 재구실 따위 못하게 됐다. 스스로 멈춰버린 일주일. 그 시간은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였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다. 마치 길가에 쓸모없는 돌멩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 기분을 엄마에게 털어놓자 엄마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돌멩이가 많이도 먹네. 솔직히 일주일간 많이 먹었다. 엄마가 차려준 밥을 두 공기씩 싹싹 비웠다. 거리마다 포진한 칼국수 집에서 장칼국수, 바지락칼국수, 물총칼국수를 흡입했다. 두부 또는 제육 또는 오징어가 벌건 양념에 버무려진 두루치기를 마구에 치웠다. 결정적으로 이 도시를 대표하는 빵집에서 쓸어온 튀김 소보루와 부추빵을 쌓아놓고 복용했다. 고향에 내려온 걸 입맛으로 확인하려는 듯 굴었다. 그런데 이곳이 고향이 맞긴 한 걸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내려와 중학교 3학년까지 고작 5년 남짓 지낸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걸까? 이 의문에도 엄마의 답은 명쾌했다. 엄마 사는 곳이 고향인 거야. 대전, 한밭, 빅필드, 엑스포와 꿈돌이의 도시,
카이스트와 과학단지의 도시, 정부청사가 있는 행정도시,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교통도시, 무엇보다 대표 관광지가 빵집이라는 노잼 도시.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노잼이었다. 며칠간 동네를 쏘다니며 추억의 맛을 즐기고 나니 딱히 할 게 없었다. 소년 소녀처럼 과학관과 오월드에 드나들 곳도 아니고 7080처럼 보문상과 장태산을 휘저을 곳도 아니었다. 대체로 저조한 성적에 지역 연구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었다. 어제는 기운을 내 동네를 벗어나 서쪽으로 향했다. 둔산이가 영화를 보고 유성이가 온천을 했다. 끝. 간 김에 갑천이라도 걸으며 살이나 빼고 오지 그랬냐는 엄마의 말에서 집주인의 갑질을 느꼈고 앞으로 갑천은 근처에도 안 가겠다 마음먹었다. 역시 돌아오는 게 아니었다. 대전은 엄마의 집이 있는 내 고향이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곳이지만 나이 서른의 실업자가 지내기엔 풍족한 일자리도 신박한 놀거리도 없는 도시였다. 하지만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도시 탐험대를 론칭할 때만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선발대가 되어 앞장섰다. 내가 개척한 도시의 숨은 거리를 탐험대가 뒤따랐고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내가 선두였다. 내가 이 프로그램의 선두였고 이 프로그램이 동시간대 시청률의 선두였다. 대표가 종종 내게 물었다. 진 PD, 대전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대전은 탐험 한번 안 해? 내 대답은 한결같았다. 노노, 거긴 노잼이에요. 어쩌면 그때 그 말 때문에 난 이 도시의 정령에게 불려와 혼쭐이 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두 해 전 하늘나라로 간 아빠 때문일까? 한 해 전 양다리를 걸치다 도망간 전 남친 탓일까? 반년 전 대표의 꼰대질에 참지 못하고 대든 것 때문일까? 한 달 전 메인 PD의 말을 어기고 내 뜻대로 편집한 방송이 문제일까? 보름 전 숨이 막혀 졸도한 뒤 깨어나 도저히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번아웃된 까닭일까? 오래전 언니가 미국으로 떠나고 이 방을 혼자 쓰게 된 날을 기억한다. 기뻐 날뛰어도 충분히 넓었던 이 방이 지금은 무척 좁다. 이 좁은 공간에서 사지를 웅크리고 궁리한 끝에 도달한 결론은 부주의가 부른 불운이 쌓이고 쌓여 불행이 되었다는 것이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커리어가 한 방에 무너지고 나서야 내 것이 아닌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도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룬 성과도 내 것이 아니었다. 경주마처럼 달리기만 했지 내 몫을 챙기는 데 부주의했고 영악하게 때론 고약하게 굴면서라도 날 지켰어야 했다. 그리하여 낙향한 나는 어릴 적 방에 누워 튀김 소보로 부스러기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복귀했다. 엄마가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분주히 집을 나서던
중학생 시절이 떠오르기 전까지. 그래, 그런 때가 있었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난 방바닥을 박차고 일어나며 흥얼거렸다. 마침표가 되기보단 쉼표가 되겠다고. 2. 무엇을 할 것인가? 집을 나와 양지 공원으로 향했다. 늦가을 쌀쌀한 날씨여서일까. 어느새 다다른 공원에는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난 정자에 올라 구도심을 관망했다. 가까운 시야에 내가 사는 빌라와 그 아랫길로 상가 지구와 대전천이 보였다. 이곳 양지공원에서 대전천까지가 선화동 내 구역이자 온갖 추억이 담긴 공간이다. 정자에 앉아 찬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남은 인생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나이 서른. 지금 나는 인생 일막을 공치고 무대를 내려온 배우다. 남은 인생 이막은 어떤 배역으로 무대에 서야 할까? 어떻게 해야 공연료를 받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남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고, 관객이든 고용주든 누구라도 내게 돈을 내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푸릇푸릇한 대졸자들과 경쟁해 번듯한 회사에 취직할 자신 전혀. 그간의 방송 PD 경력으로 프로덕션 재취업 노노.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며 애써 일한 보람조차 뺏기는 자리는 이제 사양이다. 그렇다면 창업이 답. 아이템은 짜내면 된다지만 자본금과 투자 가능성은 모두 0에 수렴한다. 엄마는 공무원 구급을 준비하거나 시집가서 전업주부나 되라고 하는데 구급은 뭐 쉬운 줄 아나.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라는 말은 그 고리타분함은 둘째치고 현재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판타지가 되시겠다. 결국 닭을 튀겨야 하나? 아직 압박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계속 집에 늘어져 있으면 엄마는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먼저 알바를 자른다. 다음으로 내게 그 자리를 맡긴다. 그러면 나는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멸종을 앞둔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알바 겸 주인 딸내미로 가업을 잇게 되는 것이다. 어제도 엄마 가게에서 가져온 닭에 맥주를 먹고 이러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난 치킨보다는 소고기가 좋다. 돈을 벌어 온갖 종류의 소고기를 먹고 싶다. 안창살, 살치살, 부채살, 등심, 차돌박이, 갈비, 육회. 그리고 아직 먹어보지 못한 부위들. 소고기로 입맛을 다시다 떠오른 건 아빠의 인생 이막이다. 아빠의 탄탄한 직장이었던 은행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 건 1998년. 국제통화기금, 즉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부터다. 평생을 은행원으로 지낼 줄 알았던, 인생 이막 무대에 설 줄 꿈에도 몰랐던 아빠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프랜차이즈가 최고라며 명태 자금으로 소갈비 프랜차이즈 식당의 점주가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해가는데 누가 느긋하게 소고기를 먹고 있겠냐 말이다. 아빠의 아니란 한마디로 무전략 자영업 도전은 1년이 채 안 돼 폭망했다.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돼지고기 프랜차이즈였다.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 조사를 한 뒤 프랜차이즈 삼겹살집 돼지꿈을 차렸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겹살에 소주로 힘을 내 경제 발전을 이뤄왔기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가게가 될 거라는 아빠의 유전략이 이번엔 통했다. 가게는 장사가 꽤 잘 되어 늦은 밤 엄마 아빠가 돼지 꿈이라도 꾼 사람들처럼 웃는 얼굴로 귀가하곤 했다. 하지만 2000년 구지역 파동으로 돼지 농가와 삼겹살집은 큰 타격을 받았고 아빠는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폐업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의 우리 가족은 서울을 떠나 대전에 정착했다. 바로 선화동 이 집이다. 한동안 끙끙 앓던 아빠는 노가다라도 하라는 엄마의 말에 버럭 신경질을 내고 집을 나가더니 몇 주 뒤에 어디서 자금을 끌어왔는지 다시 가게를 차리겠다 선언했다. 그게 지금까지 엄마가 운영하는 이 듣보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다. 당시 언니가 닭집 망하면 다음엔 무슨 고기냐고 푸념을 늘어놓던 기억이 떠오른다. 다행히 새로 팔 고기를 찾을 필요는 없었다. 닭집은 꾸역꾸역 우리 가족 다섯의 생계를 해결해 주었다. 역시 57년 닭띠 아빠는 닭집을 차렸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고교 시절부터 방학 때마다 대전에 내려와 치킨물을 그릇에 담고 생맥주를 따라야 했다. 가족 가게란 그런 것이다. 치킨집은 이제 그만. 소속감 강조하며 자기들 배만 채우는 회사도 이제 그만. 이 나이에 공부에 어디 지원하는 것도 무리. 혹여라도 남자 덕 보고 살아갈 생각도 금물.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그나마 방송 프로듀서 경력과 경험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야 숙달되어 잘할 수 있다던 말이 떠올랐다. 그 오지섬들과 중구난방 축제를 돌아다니면서도 흥미를 잃지 않았던 것. 나만의 기획으로 업계 한 획을 그은 프로그램을 만들던 때의 설렘도 기억났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 방송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사실 최근까지 방구석에 누워 유튜브의 바다를 유영했다. 눈알이 빠지도록 남이 띄워놓은 컨텐츠를 살피며 내 컨텐츠를 방영해야 할 곳은 이곳이라는 걸 깨달았다. 프로덕션에서 일할 땐 유튜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지상파 방송에서 마리텔이 흥할 때도 방송인들이 유튜브 형식을 차용한다는 게 탐탁지 않았다. 지난해 먹방이 유행하고 스타 먹방러가 나올 땐 가당치 않다 콧방귀도 뀌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자 먹방만큼 재밌는 게 없고 아무나 먹방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누군가 그랬다. 유튜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환전소라고. 내가 가진 어떤 것이든 그곳에 내어놓고 가치를 인정받으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다. 난 인생 2막을 유튜브에서 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혼자서 재미를 보장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개그맨이나 가수처럼 퍼포먼스가 되거나 아니면 먹방이나 여행 같은 특화된 장기가 있어야 했다.
날 돌아보았다. 172cm의 키에 길쭉한 팔다리, 볼록 나온 배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이었고 지극히 평범한 외모는 나 같아도 굳이 찾아볼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았다. 춤과 노래는 물론 그 어떤 몸쓰는 행위도 실소를 내뱉게 하는 재주는 있지만 이 역시 구독으로 연결될 건 아니었다. 먹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고 여행 역시 엄청난 도전 정신과 친화력이 필요한지라 출장으로만 해외에 가본 내가 뛰어들기엔 무리였다. 인생 2막을 열려면 인생 1막을 복습해야 하는 것인가? 난 그동안 과거의 추억이 좀비처럼 몰려올까 두려워 의식적으로 피했던 선화동 상가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3. 15년 전 알바와 학점 이수에 치여 겨우 대학을 졸업했다. 경영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무언가 경영할 일은 없을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었고 졸업 후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 여행사를 떠올렸다. 남들 다 가는 배낭여행이나 워킹홀리데이 한 번 못 간 나로서는 일도 하며 여행도 할 수 있는 여행사가 근사해 보였고 우연히 노마드 엔터웍스라는 곳을 발견했다. 노마드 엔터웍스는 여행 관련 영상 컨텐츠 제작 회사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 사이트 여행사 카테고리에 잘못 걸려 있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지원했다. 노마드의 일원으로 잦은 출장과 여행에 특화된 분을 찾습니다. 라는 카피에 이끌렸다. 그것이 여행이든 출장이든 개고생이든 갑갑했던 청춘의 허파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만은 분명했다. 입사하자마자 나는 전국을 누비게 되었다. 처음 투입된 프로그램은 그 섬들에 가고 싶다였는데 정말로 서해와 남해, 동해와 제주를 오가며 한 해를 보냈다.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들의 자태와 수산자원의 매력에 잔뜩 빠져들 수 있었다. 는 개뿔이고 배를 탈 때마다 토하고 섬에서 태풍을 맞을 때는 이대로 수장되는 게 아닌가 혼비백산해야 했다. 다음 일은 중견 트로트 가수를 앞세워 지역 축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섬과 섬을 떠도는 것보단 나았지만 힘들긴 매한가지였고 지역마다 특산물 축제는 왜 그리 많은지 도무지 종영될 기미가 없었다. 게다가 전자엔 자연의 혹독함에 시달렸다면 후자엔 모진 인간들에게 치여 괴로웠다. 잠적하는 호스트, 제멋대로 게스트, 말 바꾸는 축제 관계자 등 전체적으로 끔찍했다. 이 모든 걸 버티게 한 건 월급이었다. 월세와 공과금, 학자금 대출 상환의 힘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20대의 체력과 열정을 돈과 교환한 행위였다. 다행히 돈만 번 건 아니었는지 경험이 쌓이자 제작 부원에서 PD로 직급이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PD가 되었으니 몸 말고 머리를 써야 하지 않겠냐며 대표가 새 아이템을 요구했고 숙제하듯 내놓은 나의 기획안이 한 방을 터뜨리고 말았다. 도시 탐험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기획이 내 머리에서 나왔나 의아할 따름이다. 맨날 망망대해와 로컬만 전전하다 보니 도시가 그리웠던 걸까? 기획안의 골자는 이러했다. 주접 잘 떨고 헝그리 정신 가득한
B급 연예인들을 섭외해. 회사가 A급 연예인을 섭외할 파워가 없기도 했고 매주 새로운 도시에 투입하고 은밀한 공간에 숨긴 단서를 통해 그 도시의 매력을 탐험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기획이 진짜로 성사될 줄은 몰랐다. 그것도 톱스타 주혜성과 그의 사단이 총동원되어 종편의 프라임타임에 편성될 줄은 몰랐다. 게다가 이 프로가 대박이 나고 이후 5년간 그 방송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도시 탐험대는 노마드 엔터웍스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고 회사의 덩치를 불려주었다. 주혜성과 앙숙 설정으로 화면에 자주 얼굴을 비친 메인 PD는 팬덤이 생길 정도의 인기를 얻었고 대표는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 역시 5년간 이 프로그램으로 방송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게 다였다. 내부에서는 도시 탐험대의 기획자가 나라는 걸 알면서도 스포트라이트는 메인 PD가, 실속은 대표가 챙겼다. 내 공로에 대한 대가는 그저 이 프로그램에서 잘리지 않는 까임 방지권을 얻은 것에 불과했고 종국에는 그 까방권마저 사용 불가로 판명되었다. 상념에 빠져 걷다 보니 눈앞에 선화초등학교가 등장했다. 담장을 따라 모교를 한 바퀴 돌며 처음 대전에 왔던 때를 떠올렸다. 대전은 지역색이 강한 도시는 아니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신기해하거나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유독 나를 괴롭혔던 남자의 하나가 기억난다. 그때도 참다 참다 결국 터졌다.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진 게 필통이었고 코에 정통으로 맞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던 녀석을 보며 통쾌하기보다는 겁이 덜컥 났던 기억. 내가 던진 또 다른 필통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의 코를 맞춰 겁을 줬지만 대가는 언제나 혹독했다. 내 자구책은 정밀하지 못했고 전략적이지 못했다. 타고난 다혈질은 아빠 영향이지만 성격과 환경을 탓하기엔 이미 책임감을 가져야 할 나이였다. 예전에 누군가 내게 말했다.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하지만 성품은 만들 수 있다고. 성격을 다스려 성품을 만들면 된다고. 아저씨도 성격이 불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지 않냐고. 돈 아저씨였다. 아저씨 안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경찰이랑 싸웠잖아요. 내 팩트 폭격에 돈 아저씨는 큼 헛기침을 하고 딴청을 피웠다. 어느새 발걸음이 빨라진 나는 선화동 사거리를 지나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돈 아저씨가 매일 빗자루질하던 그곳에 다다랐다. 왜 그동안 여길 와보지 않았을까? 왠지 멋쩍어진 나와 달리 갈색 벽돌 3층 건물은 무심하게 거기 서 있었다. 건물 1층 비디오 가게는 파슬톤으로 지장한 커피숍으로 변해 있었다. 금방이라도 돈 아저씨가 비디오가 담긴 색을 메고 가게를 나올 것만 같았다. 참나, 과잉 영업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비디오 배달을 하던 돈 아저씨.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는 동안 비디오 가게를 지키던 나. 기다렸다는 듯 몰려오던 동네 아이들.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서 매일 보던 영화, 만화, 로맨스 소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나는 카페로 변한 그 공간으로 진입했다. 비디오 가게 안
내 붙박이 자리는 이제 커피 제조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진열장은 바 테이블이 되어 있었고 카펫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변해 있었다.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으면서 모조리 바뀐 것만 같았다.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창가 테이블 앞 스툴에 자리 잡았다. 창밖을 보니 그 시절의 풍경이 어른거렸다. 곧 머릿속 어딘가에 놓인 블랙박스가 서서히 열렸다. 안녕하세요. 동키호테 비디오입니다. 빌려가신 비디오가 연체됐어요. 언제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죠? 그거 최신작이라 빨리 갖다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디오 배달은 되는데 수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누구냐고요? 전 이 가게 매니저예요. 몇 살이냐고요? 중학생인데요. 왜요? 맹랑하게 그지 없었다. 겁나는 것도 없었고 부러운 것도 없었다.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중2병 복윤자여서였을까. 노노. 그 시절엔 중2병이라는 말도 없었다. 그렇다면 돈 아저씨가 나를 믿고 가게를 맡겨줘서였을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정말이지 이 공간은 나만의 아지트이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밖의 풍경을 바라볼 줄이야. 적적한 일요일 오후, 돈 아저씨는 믹스커피를, 나는 코코아를 마시며 손님들 품평을 하던 게 어제 일인 것만 같았다. 대여료보다 연체료를 더 내던 게으른 청년도 있었고 가족이 똑같은 비디오를 연달아 빌려가는 걸 보고 저 집은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했고 대낮부터 로맨스 소설을 잔뜩 빌려가던 언니는 작가 지망생이 분명하다고 추측했다. 생각해보면 동키호테 비디오에서 보낸 시간이 대전에서 지내며 가장 즐거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치킨집을 하느라 부모님은 정신이 없었고 대학생 언니는 휴학을 하고 미국 이모네로 떠났다. 오빠는 고3이라 학교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니 나라는 꼬맹이는 텅 빈 어두운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나와 이 공간으로 스며들곤 했다. 소속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외톨이의 유일한 소속처가 여기였다. 당분간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겠다 마음먹었다. 좋은 추억이 있는 공간에서 인생 2막의 대본을 짜보겠다고 결심했다. 4. 한빈과 지하실. 성심당 1일 1방 도전기. 대한민국 최고 매출 빵집이자 대전을 상징하는 성심당의 모든 빵을 먹고 또 먹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먹습니다. 대전 칼국수 맛집 섭렵기. 밀가루 도시 대전은 빵도 유명하지만 칼국수 역시 대표 음식입니다. 물종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비빔 칼국수, 장 칼국수, 들깨 칼국수 등 비슷하면서 또 다른 천차만별 대전 칼국수 기행. 타슈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수? 대전의 따릉이 타슈. 타슈로 갈 수 없는 대전은 없다. 타슈와 함께 매일매일 대전의 숨은 명소를 찾아갑니다. 대전 블루스, 대전에서 시작하는 기차 여행, 교통의 요지 대전에서 KTX를 잡아타라. 오늘은 경부선, 내일은 호남선,
모레는 충북선, 하루면 전국 어디든 오케이. 기차 타고 원데이 왕복 트립이 시작된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노트에 귀해관을 끄적였다. 바짝 마른 통장 상태로 대전을 벗어난 유튜브 컨텐츠를 짜긴 어려웠다. 그래서 쥐어짤 대로 쥐어짠 게 위와 같다. 유성 온천 탐방 로드와 마리 하나 응원 대작전은 고민 끝에 탈락. 유성에 온천이 많아도 얼마 못 가 컨텐츠가 동날 것이고 마약 같은 하나 야구를 응원하는 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많을 듯해 포기했다. 사흘에 한 번 성심당, 칼국수, 공유 자전거, KTX 체험을 번갈아 올리면 컨텐츠는 채워질 듯했다. 문제는 재미다. 재미와 호기심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제목도 중요하다. 그런데 제목을 뭐라고 하지? 유잼 도시 대전? 대전 대행진? 대전 탐험대? 모두 별로였다. 어쩐지 쫓겨난 내 프로그램을 자가복제하는 심정이었다. 순간 다 지겨워진 나머지 노트에 적은 귀에게 마구 줄을 그어버렸다. 결국 사람이다. 캐릭터다. 도시 탐험대는 주혜성이 탐험대장이었기에 빵 터진 것이다. 유튜브도 연예인 못지않은 끼와 매력을 지닌 사람이 나와야 뜬다. 세상 평범한 내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굳이 채널을 운영해 컨텐츠 과잉 시대에 일조하는 걸까? 순식간에 몰려든 회의감에 그나마 있던 의욕조차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자기 컨텐츠를 갖는다는 건 자기를 믿는 것이었다. 결국 눈물이 찔끔 나려는 걸 꾹 참고 노트를 덮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들어왔다. 둘은 뭐가 바쁜지 탁구공 오가듯 대화하며 테이블 자리에 앉았다. 그중 왠지 눈에 익은 남자가 카운터를 돌아보고 말했다. 아, 두 잔요. 하이톤의 맑은 목소리를 듣자마자 절로 몸이 움츠러졌다. 한빈이었다. 서울로 전학을 가고도 대전의 친구들과 연락을 나눌 수 있었던 건 싸이월드 덕분이었다. 이제는 아득한 추억이 된 싸이월드에서 서로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파도타기를 하며 온라인에서 일촌을 맺어나갔다. 중학생이 무슨 각별한 컨텐츠가 있겠나. 일기를 쓰고 도토리를 구매해 음악을 깔고 대문을 꾸미고 가끔 디카로 찍은 사진이 생기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게 전부였다. 그럼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씩 미니 홈피를 꾸미곤 했다. 산촌 누나 잘 지내? 한비는 잊을만 하면 방명록에 안부를 남겼다. 댓글창에도 남겼다. 진짜 내 안부를 묻는 건지 버릇처럼 그러는 건지는 곧 파악이 되었다. 대준이 형 잘 지내? 성민이 형 잘 지내? 세롬이 잘 지내? 녀석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일촌 방명록에 같은 방식의 발도장을 찍고 다녔다. 방송일에 치여 살던 어느 날 방치된 내 싸이월드에 들어갔다가 여전한 녀석의 흔적을 발견했다. 1년에 한 번씩 꼭 남겨놓은 산촌 누나 잘 지내? 내 기분이 묘해졌고 오냐? 넌 잘 지내냐? 라고 답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전화번호와 함께 연락 달라는 답이 달렸다. 연락해 근황을 나누다 한번 보자는 말이 나왔고
며칠 뒤 녀석과 IFC 모래 커피숍에서 만났다. 어릴 적 모습 그대로의 키만 좀 큰 한빈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고 깐돌이같이 야무진 인상에 여자들 좀 꼬이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외주 프로덕션 PD로 일하는 내 생활에 관심을 보이던 한빈은 너는 무슨 일 하냐는 말에 누나한텐 차 못 팔겠다며 심심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웃겨. 너 그럼 차 팔려고 나 만난 거야? 안부도 궁금했고. 그럼 작년에 싸이월드에 글 남겼을 때도 차 팔려고? 아니, 그땐 보험, 변액보험 좋은 거 있었거든. 미쳐. 너 영업하려고 사람 만나냐? 겸사겸사. 사람이 어디 한 가지 이유로 만나나? 누나, 그런데 남자친구 있어? 괜찮은 형이 있는데. 이젠 사람도 파는 거냐? 내 사수인데 카마스터야. 모닝에서부터 벤틀리까지 다 취급해. 이 바닥에서 완전 떴지. 벤틀리 후진하다 리어카 처박는 소리 그만해라. 아, 진짜 누나 막말 여전하네. 막말이 아니고 비유야. 그나저나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셔? 응? 누구? 돈 아저씨 말이야. 너희 아빠. 사실 내가 녀석을 만난 건 아저씨의 근황이 궁금해서였다. 그렇다. 애석하게도 한빈은 돈 아저씨의 아들이다. 아저씨는 이혼 후 아들과 떨어져 지냈는데 방학 뒤면 한빈이 돈키호테 비디오에 내려와 아빠와 같이 지냈고 그때마다 우리와 어울렸던 것이다. 당시 한빈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듯 아빠는 여전히 대전의 지하실에서 글 쓴다는 답만 남겼다. 그러고는 다시 돈벌 공리와 소개팅 이야기로 내 기분을 잡치게 했고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난 상체를 웅크린 채 그의 테이블을 살폈다. 녀석은 같이 온 사람과 서류를 늘어놓고 감정 평가가 어떻고 채무 비율이 어떻고를 떠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 순간 몸이 기울어져 수툴해서 휘청했다. 서둘러 균형을 잡은 나는 민망함에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로 향했다. 산초 누나! 나도 모르게 얼음이 되어버렸다. 누나 맞지? 한빈이 일어나는 기척에 표정을 다림질하고 고개를 돌렸다. 녀석이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 내 앞에 서더니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와, 얼마만? 그때보다 키가 더 큰 것 같네. 173? 175? 그 정도 아니거든. 누나가 여긴 어쩐 일로? 서울 생활 정리했어? 너야말로 대전에 웬일인데? 그러자 한빈은 희죽 웃은 뒤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지하실? 그 공간 아직 그대로야? 혹시 돈 아저씨도? 그대로지. 아빠가 없는 것만 빼고. 순간 온갖 상념이 머릿속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건물 지하실은 돈 아저씨의 생활 공간이었다. 우리도 종종 내려가 그곳에서 아저씨가 해주는 라볶이를 먹고 TV도 보곤 했다. 그런 곳이 그대로라면 내 추억도 봉인돼 있지 않을까. 내가 내려가 볼 수 있냐고 묻자 한빈이 비싼 척 굴었다. 원래는 오후에 서울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녁이라도 사주면 먹고 가겠다며 능청을 떨었다. 나는 너에게 메뉴 선택의 자유는 없다는 조건으로 승낙했다. 카페에서 나와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젖은 낙엽이 발판처럼 깔린 입구는 대낮임에도 어둑하고 칙칙한 게
15년 전 그대로였다. 한빈이 열쇠를 꺼내 손잡이 열쇠 구멍에 넣고 힘껏 돌렸다. 놀라지 마쇼, 산초 누나. 한빈이 문을 열고는 손님을 맞는 자세로 내게 들어오라 손짓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돈 아저씨의 거처로 진입했다.